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방빌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비트코인 리딩 장기 투자 실패로 인해 대출금으로 빌린 22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700만 원뿐이고, 대출금은 3,500만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어떤 투자 리딩 업체에 손을 대다가 지금 현재 빚이 3,500만 원이 생겨버린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돈벌 기회라고 하면서 뜨는 광고 업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설문지 작성을 했고, 하루 만에 업체에서 연락이 오더니 그 업체는 알고 보니 네이버에 회원들 후기랑 회사 사무실 다녀온 사진도 많이 있고, 후기에도 리딩 손실 봤다가 업체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트코인 투자 대행 리딩 업체더라고요. 담당자가 배정이 됐고 유효방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단한 번도 유효방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효방 가기 전에 이미 큰 손실을 담당자하고 봤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분이 통화로 전화 연결하면서 탁점 입재 롱으로 들어가라, 어쨌든 숏, 이런 식으로 배팅 방향과 들어가는 진입형 단가 타점을 정해줬고, 담당자분이랑 단타 칠때 장이 흔들리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같이 투자 진행하다가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고 1천 가까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단톡방 회원들에게 추가 대출 받아서 투자하실 분 없냐고, 조사듯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업체를 떠나고 다른 유튜브 광고 뜨던 또 다른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하, 여기는 네이버에 뜨는 업체도 아니고 잘 모르는 업체입니다. 유튜브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면서 손실복구 프로젝트 홍보 영상에 뜨는 업체였길래 믿을만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나 아까 앞전에 썰었지, 내가. 알맹이 믿지 말라고. 믿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어? 이게 나오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분이 있네요. 처음에 중간 손실을 제가 실수로 마우스 버튼을 잘 눌러서 포지션을 종료해버렸고, 장기 투자 7리리 종목이 날아가서 500만 원 손해봤습니다. 저랑 잘 아시는 분이 이거 위험하다고 빼는 게 낫다고 조언해 주셨고, 저는 그분 말대로 200만 원 제외하고 모두 빼려고 했습니다. 담당자분과 통화로 이거 다 빼고 위험하니까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당자분은 상황이 불리하다 느껴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분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저는 부탁한 적이 없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원격으로 업체가 장기 투자를 원격 조정으로 집어넣으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지금 잃은 거 복구 진행을 부탁해서 늦은 퇴근 시간 리딩하다가 안 좋은 장을 만나서 요동치다가 또 모조리 전부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핑계만 대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담당자분은 마지막 리딩은 무리하게 퇴근 시간 이후에 복구 부탁을 한저 때문이다, 자기네 잘못은 없다, 퇴근 시간에 왜 자꾸 카톡 보내냐 물어보냐, 저에게 화만 내면서 지금까지 고객에게 죄송하다 한마디조차 안 하더라고요. 단톡 리빙방에서 강퇴당했는데 실수로 잘못 눌러서 강퇴했다, 분명 담당자 소개를 들어왔다고 시키는 대로 말했고 잘못 누른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눌러서 나가지 않았냐는 식이더라고요. 업체 편만 들길래 스크린샷으로 사기를 찍어놔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은 망연자실입니다. 어제 바닥이 머리박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단타 치다가 200만 원번거다 까먹고 본절되고, 수익률 10% 5% 먹으려고 남이던 투자 강요하고, 그러다가 이러면 리딩 업체 측 손해배상이나 책임 여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미래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나 투자 종목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단기 장기 투자에 집어넣은 듯합니다. 장기 투자 세 종목 동시에 장 흔들리니까 마우스 원큐 잡아도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청상 당하기도 하는 거 눈으로 봤습니다, 라고 적어있습니다. 에라이 멍충이야! 아니, 님 저번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했어요? 왜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내가 하는 말 집중을 해. 안 그러면 벙어리야.
안 그러면 내가 유튜브 차단에다가 님 불러시킬 거예요. 전화하면 씹으면 되잖아! 전화하면, 아니! 전화하면, 차단하면 되잖아요. 수신 거부하면 되잖아!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애도 아니고, 아, 나 진짜, 씨. 님은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거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문가 없다니까, 씨. 님이 무슨 아우, 진짜, 씨. 전문가 없어! 투자에 전문가 없다니까, 씨. 여러분, 난 투자판에 전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전문가 없어요. 투자에 어떻게 전문이실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 없습니다. 특히,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 왜 했냐고? 왜 대출까지 받았냐고? 대출. 대출 왜 받았냐고요? 아니, 돈이 없잖아요, 님. 뭐 하는 돈이 없는데. 그럼 대출받아 하면 안 돼. 내가 대출받아 하는 거 위험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왜 받았습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절하셨네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씨. 뭘 못합니까? 200만 할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우, 진짜, 씨. 아우, 저 세뇌당해가지고, 진짜. 아니, 하면 안 돼! 그냥 돈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니까, 씨. 네, 그 사람 맞아요, 지도 교수님. 아니, 그 사람 편 들지 말고요! 왜 했냐고요? 와, 진짜. 오늘은 큰 소리 안 치고 싶었는데. 그냥 왜 했냐고. 아니, 그냥 직장 다니면 되잖아요. 직장 다니고 그냥 돈 벌면 되잖아요. 그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억울해요? 근딴 말좀 하지 말고요. 집안 사정 안 좋으면 더 하면 안 되잖아, 씨.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월세 내기 힘들면 처음부터 하면 안 되잖아. 처음부터 상황이 안 좋으면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있잖아, 사기 당하고 안 당할 떠나가지고 저 마인드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내가 하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와서 하면 안 된다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지냐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감당 못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 안 듣고 뭐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쩌냐, 갚아야죠. 갚아야죠. 투잡해서 갚으세요, 투잡해가지고 앞으로. 본업에서 투자까지 해가지고. 갚아야지. 본인이 벌린 거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손해배상님 그딴 거 있습니까? 그딴 거 있습니까, 마이크님?
그런 말 모릅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 그말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건 간에 그 투자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애초에 거기 업체는요, 뭐 고객들 돈을 뭐 이렇게 많이 유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걸로 재미 보다가 뭐 손해 많이 보면 어차피 그냥 업자 빼면 그만이에요. 강요한다고요. 아니, 강요해도 안 하면 그만이잖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발 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남탓하지 마, 남탓. 남탓하지 말라고요. 남탓 한 번만 얘기하면 나 보내버릴 겁니다, 진짜. 남탓하지 마. 하여튼 진짜 저렇게 멍청하니까 이상한데 이용당하지, 진짜. 한두 번이야, 말이지, 진짜. 아니, 저 사람 이렇게 멍청하게 이용당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20, 30번 돼. 이런 류의 사연 보낸 게. 본 사람 알 거야, 이 사람이. 항상 이런 식의 뭐 자기가 있잖아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돈 날려 먹으면 항상 남 탓하고. 항상 남 탓하고. 이게 제가 괜히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만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다 그랬어. 매번 다. 뭐 하다가 수틀리면 항상 내 탓은 없고 남 탓. 항상 그래. 그러니까 본인 인생이 그 모양이에요. 본인이 뭔가 안 달라져. 그리고 내 말을 왜 듣, 아니, 이럴 거면 사연 왜 보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할것 같으면 사연 왜 보냅니까? 아니, 저한테 피드백 받으려고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자기가 이제 억울한 당해서 관심 받으려고 보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후자가 강한 것 같아. 후자가 강한 것 같아, 이미. 일본 여서 항상 이제 사연 보내면 남 탓이나 하고 그래놓고 만약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갚을 수 있죠. 1년은 일해야 된다고 일할 수 있어요. 의지만 강하면 대신에 이게 힘들지 힘들지 대신에 내 개인생활을 포기해야지 갚을 수 있어요. 근데 갚는 게 힘들 뿐이지. 왜냐, 일만 해야 되니까. 뭐, 개인 생활 하려면 하시던지. 근데 개인 생활 돈입니다. 개인 생활 하는 것도 돈이에요, 돈. 그거 쉽게 안 해줍니다. 그거 이제 소송 같은 거 해도 있잖아요. 소송비 나와야 돼. 혼자서 못 해요, 그거 혼자서. 요즘 회생을 잘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전원사도 많아가지고. 저 본인이 힘들 것 같아 회생도 알아보세요. 솔직히 회생하는 사람도 나 사람을 안 보거든, 솔직히 말해서.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왜냐,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피눈물 흘리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개인 회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 개인이 빚을 졌는데 이걸 도저히 갚기 힘들어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내빚좀좀 탕감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회생 법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소득이나 이제 재무 상태를 봐가지고 아, 이 사람 다못 갚겠다 생각하면 이만큼만 갚아라. 너 이만큼만 받아. 다 받지 말고. 이게 개인 회생이죠. 근데 대출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대출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 신용도도 높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왔어요? 뭘로 받았습니까? 은행이 받았어요? 여기저기 뭐요? 은행 어디? 1금융권이고 2금융권입니까? 신용대출요? 야, 우리 방빌림한테 신용이 있었어? 방빌림한테도?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아시면 뒷목 잡겠네요. 자식이라는 게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일 벌려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업체 얘기하지 마, 진짜. 한 번만 업체 얘기하면. 상황 안 좋다고요. 난리 나야 돼. 차 얘기하세요. 난리 나고 집에 쫓겨나, 그냥. 아니, 참, 자식이란 사람이 진짜, 자식이란 사람이 집이 힘든데 오히려 거기에 찬물을 끼얹어? 어? 가뜩이나 채무 때문에 거기 짐을 더 얹어줍니까? 3천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야, 아니, 부모님한테 혼날 거 두렵고. 혼날 건 두렵고, 빚 갚는 건 힘들고, 뭐야 도대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거야 도대체? 니 못할 거예요. 갚아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앞으로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요. 투자 같은 거 하지 마. 다 빼. 잘 들으세요. 다 빼요. 그냥 아예 저기 발 담그지 마세요. 제 말대로 하세요. 제 말대로. 투자에 손도 대지만. 애초에 님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투자야, 진짜. 투자하지 마세요. 갚아요. 금리 가장 높은 것부터 갚아. 저한대 때리고 싶다, 진짜. 진짜. 토토고 뭐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고! 님이 주택복권도 하지 마! 연금복권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뭘 투자야, 진짜, 씨. 진짜. 뭐 복구 인생에 복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살면서 복구를 니 복구를 말할 자격이 없어. 무슨 복구야? 뭘 복구했다고 살면서 다 말아먹었으면서 다 날려먹었어. 무슨 복구야? 니 복구란 말 쓸 자격이 없어요. 복구해본 적이 무슨 복구입니까? 솔직히 복구란 말 쓰는 게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구복구 좋아하네. 항상 일을 벌려놓고. 아, 저 사람 항상 일을 벌렸다니까 여러분. 복구 좋아하네 진짜. 봐봐, 저것도 복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복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복구란 말 쓰는 거예요. 뭘 복구했다 그래, 살면서 그러면. 이한 번도 복구해본, 복구한 게 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복구해본 게. 일 벌려놓고 복구해본 거. 없잖아요. 근데 무슨 복구입니까? 복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뭐, 토토 같은 거 따먹어서, 어? 해결되냐? 아니, 토토로 설령 이제, 언다 쳐. 토토는 이런 배당이 그래 높지 않아가지고, 큰돈 못 봅니다. 그럼 토토 걸었다 날려보고 못 하려고. 그딴 얘기 좀 하지 마, 마이클. 그냥 돈 벌어요, 돈. 아유, 진짜, 씨. 어우, 열받는데, 진짜. 저 입만 살아가 진짜. 진짜 짱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가운데 니우침도 없고 겉만 많아가지고 니우침 겉만 많은데 니우침은 없고 헛소리만 합니다. 어떻게 요행만 바라고 있고 맞잖아요. 나 저게 정말 싫어. 차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붕어 형, 이제라도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남은 비 어떻게 하면 좋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지하게 머리라도 굴려볼 수 있지. 그런 얘기 하면 항상 뭐 씨, 아까 뭐라고 하던 리딩 업체가 잘못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걔들이 원격으로 내 종목을 건드렸다. 그래 날려먹었다. 이거 어떻게 손해배상 받냐? 아니면 이렇게 날려먹었는데 토토나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와, 어떻게 빠져나갈 생각이 나, 진짜. 쫄보 같으니, 진짜. 와.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이 없으니까 전 헛소리 많은 거야, 진짜. 열심히 살 생각을 하고 자꾸 유행만 바르고 있으니까 항상 맨날 자존감 낮고 남과 비교하고 항상 자기 탓은 없고 남 탓이 나오고 뭔가 많아 먹으면 항상 자기한테 원인은 없고 남한테 원인이 있고 항상 그런 식이잖아. 그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님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니까. 갚아요.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면돌파하세요. 갚아. 본인이 빚낸 거니 갚아요. 무조건 갚아요. 일을 해서 갚아요. 갚으십시오. 유인 바라지 마세요. 뺑기부리 생각하지 마요. 갚으세요. 저 다른 말못 드립니다. 갚아요. 갚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후회합니까? 아니, 처음부터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으라고 얘기했잖아. 레버리지 하려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저 사람이 레버리지 하겠다고 할때 그때 뜯어 말렸거든요, 제가. 하면 여기 올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킨 대로 가네. 날려먹고 여기 오네요. 여기 뭐 보니 아지트입니까? 갚으세요. 갚아요. 넉넉하게 3년, 아니, 네. 넉넉하게 3년 갚아. 그리고 돈 쓰지 마, 앞으로. 앞으로 있잖아요. 차비라는 거다 아껴요. 돈 나가는 거다 아껴. 취미생활 완전 줄이시고, 휴대폰 요금도 기본 요금만 써요. 아니면 알뜰폰 쓰거나. 일단 나가는 거다 줄여요. 다 줄여요, 그냥. 밥도 이렇게 회사에 밥 먹고요. 집밥 먹어. 배달 음식 먹지 마, 앞으로. 절대 먹지 마요. 그리고 그 시설 관리 끝나고 일할 거니 하나 만들어. 택배 상하차를 하든, 대리운전 하든, 아니면 이제 배달을 뛰든 뭐 해요. 그래가 부수입 만들어요. 갚아요, 그래서. 그래서 존버해요. 이왕 이렇게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그럼 갚을 수 있어요. 대신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려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이만큼 벌린 거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방빌런님 할수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본인이 빚진 거 누가 해결해 줄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집이 어려운데 왜 이런 거왜 하는 거야? 집이 어려운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달에 한 10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 갚는다는 생각으로. 네. 하면 돼. 앞으로 부지런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헛짓거리 하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마.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는 거예요? 홍보에도 안한 사람 안 해. 안 한다니까, 진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다 사기야, 사기. 무슨 뭐 대박 납니까? 대박 난 사람 어딨어, 여러분? 안한 바보가 아니라, 님이 바보예요, 바보. 님이니까 낚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그런 광고 떠도 신경도 안 써. 그냥 바로,
바로 있잖아요. 광고 스픽하고 아니면 저 같은 게 유튜브 프리미어 봐가지고 프리미어 보는 사람은 그 광고 뜨는지도 몰라. 차라리 유튜브 프리미어 가입했으면 그 가입비 그 그냥 만원 내면 씨안 봤을 거 아니야. 어? 유튜브 프리미엄 그건 안, 어? 그 가입비는 아까워서 안 하고. 그안 보는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씨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했으면 안 봤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광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프리미엄 가입자들은 그런 광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참 웃기게 그런 거 맞잖아요. 어? 저런 사람 유튜브 프리미엄, 어? 월정액은 정말 아깝게 생각한다니까? 9,900원? 그 돈은 정말 아깝게 생각한다니까? 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짜증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돈 버는 게 이런 거 믿지 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고 갚으세요. 자,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돈 쓰지 마요. 그리고 이딴 거좀 그만 보내지, 이딴 거. 진짜. 아,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많이 받네. 아, 진짜. 아니, 그런 거 광고 나왔다가 사기 적발돼가지고 처벌당한 사람 있잖아. 그또 믿는다고? 또 믿는다고? 그런 거 사기라고 몇번 적발당한 사람 있잖아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 님만 해, 님만. 아무도 안 해요. 님이 나한테 폭탄이에요, 마이크님. 박민련 님이 나한테 폭탄이야. 어? 새해 첫 번째 폭탄이라고, 폭탄. 님이 나한테 밤이에요, 밤. BOMB 밤이라고. 자기 자신이 폭탄이야. 누가 누구한테 폭탄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갚아 나가세요. 갚아요, 그냥. 일단은 회생법원 알아보세요. 회생법원 알아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래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불법들이 판칩니다. 불법들이 먹고 살기 어려웠어도 사는 게 각박할수록 불법이 더 판을 쳐요. 사기가 더 판을 칩니다. 불경 교수 여러분, 사기꾼이 더 득세랍니다. 무조건. 오히려 사기 더 많이 당해, 여러분. 경기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더 많이 당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얘기 그만해요. 그만하시고, 열심히 살아요. 회생을 해서 빚을 탕감 받던가, 아니면 갚아 나가던가. 그리고 두 번씩 그런 걸 하지 마요. 하지 마. 님 토토도 하지 마요. 로또도 하지 말고. 앞으로 돈 아껴야 돼. 열심히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딴 것좀 그만 보내요. 이딴 것 좀. 뭐 제대로 할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제대로 뭐 열심히 해본 적도 없어서 왜 이렇게 편법을 쓰려고 그래?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잘못 맞습니다, 이거는.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본인 잘못 맞아, 이거는. 이제 이런 거 그만합시다. 이딴 거 사연 그만 보내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